말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시작.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읽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 원리.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셔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천당 못 보냅니다. 듣고 보니 그렇죠? 예.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셔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천당 보낼 수는 없다. 시작.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셔도,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셔도, 예, 심지 않고는 거두실 수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예, 그러니까, 원리에 맞추면 되고, 원리 안 맞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이런 뭔 역사 속에 이렇게 편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 물어볼 거 없어. 그냥 먹어. 막 그냥 다 먹어. 먹으면 이게 묘하게 그냥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를 먹으면 칼로리가 100이 나온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두 개 먹으면? 세 개 먹으면? 그렇지. 그러면 배 하나 먹으면, 100이 나온다고 해봐. 두 개 먹으면? 그렇지. 세 개 먹으면? 그렇지. 그러면 사과 하나, 배 하나 먹으면? 그렇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전기를 연결해도 병렬 연결이 있고 직렬 연결이 있어요. 병렬로 연결하면은 1.5V짜리 10개를 모아도 몇 볼트 나와? 1.5V. 그렇지. 직렬로 연결하면은 15V가 나오지. 15. 많이가 뭐냐. 계산이 빨리 돼야지. 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 15V. 아, 그러니까 같은 전기도 병렬로 연결하는 거고 직렬로 연결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사과 하나 100, 두 개 200, 배 하나 먹으면 100, 두 개 200. 그렇게 하면 사과 두 개를 먹지 말고 사과 하나 배 하나 먹는 게 낫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얼마인데? 200인데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것이 계산하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인도 섬이 세 개가 있는데 한 섬에다 여자를 100만 명 갖다 넣어놨어. 한 섬에다 남자를 100만 명 갖다 넣어놨어. 한 섬에다 남자나 여자나 두 명만 넣어놨어.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될까? 여자 100만 명 있는 섬은 다 죽고 해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자 100만 명 있는 섬도 다 죽고 해골만 왔다 갔다 하고. 남자나 여자나 둘러놨는데 500만 명 됐대. 왜 계속 올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시너지라고 그래. 시너지. 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넓은 우주에 하나님이 남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남자 하나는 안 된다 이거요. 뭐가 안 되니까? 시너지가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남자를 잠들게 하고 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둘은 돼요. 둘은. 뭐가? 시너지가. 그래, 잘 생각해봐. 아니, 여러분이 그냥 이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오. 그거를 성경은 생각을 하지 않고 묵상하라, 이 말이오. 묵상하라. 창원에 딱 두 명만 산다고 해보세요. 이 넓은 창원에 딱 두 명만 산다.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그죠? 아담! 얼마나 적적이에요. 창원 다 다녀도 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근데 지구에 두 명 있다. 그 얼마나 진짜 초라해요. 그런데 두 명이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죽은 사람 다 빼고도 산 사람만 65억이야, 지금. 그게 시너지란 말이요. 시너지. 그런데 거기를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잘 보세요. 참,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각도에서만 보지 말고 이 다각도로 성경을 보라고요. 아담이 혼자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이 혼자 살아. 혼자 살면서 하나님 왜 외로워요? 아이고 여자 좀 만들어 줘 봐요. 어떻게 혼자 살게 해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은 외로움도 모르고 혼자 살았어요. 그냥 왜 그러는 건 줄 알고. 근데 누가 보기에 좋지 않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 아담이 안 좋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혼자 사는 것을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좋지 않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혼자는 형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혼자는 행복합니다. 꼴뵈기 싫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혼자는 그거는 고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좋지 않다 그런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좋지 않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찾아? 사랑의 대상을. 할렐루야. 그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과 나를 삼은 줄로 믿습니다. 또 보기에 좋지 않다. 그 말을 내가 묵상하다가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냄새도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담 혼자 살 때 호레비 냄새가 났어요. 그 신기해요. 남자는 아무리 정가를 떨어도 혼자 살면 호레비 냄새 납니다. 그거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할머니라도 여자만 집어넣으면 없어집니다. 아, 그냥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음식도 사람도 다 뭐 해야 된다? 시너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우리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은 놔두는데 그러지 마세요. 못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어서는 안 돼. 아멘? 그냥 말씀은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것도. 근데 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건 믿으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를 그건 또 안 믿어요. 아주 믿음이 희한해.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말씀은 어느 말씀이든지 그 가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열두 제자를 불러서 첫 번째 준 게 모든 뭐를 귀신을 제어하며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 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자마자 그런 권능을 주셨을까? 근데 이게 주님이 열두 제자만 불러서 떨렁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마다 다 줬어.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어떤 속성이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능력을 행한 사람을 내가 쫙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예수님이더라고요. 누구? 예, 예수님이 뭐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선발대로. 자, 여기 누가복음 9장이니까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3절 시작. 회당에 그만.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어디요? 교회당. 그렇지. 아이고 이제 회당은 요즘 말로 뭐라고? 교회당.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예. 교회당 건물 현상. 그러면 이 교회당 안에 있는 본질은 뭐요? 교회란 말이야. 교회는 뭐요? 성도.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이게. 나는, 내가 한국 교회에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나설 때만 해도, 보통 목사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정통 코스입니다. 신학대학교부터 가면 안 돼요. 어디부터 가야 된다고? 일반 대학. 일반 대학을 가서 세상 학문을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올려야 돼? 신학을.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기초가 부족하니까 디립다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가버려? 신학대학교로 가는데 그거는 조금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교를 바로 가면 신학은 아는데 뭐를 몰라?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야. 이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일반 대학을 학문을 하고 그러면 세상에 일반 대학 학문을 할 수 있는 학문 가운데 신학에 도움되는 학문이 있다면 뭐요?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아니면 영어.
영어나 철학을 대학교에서 하고 신학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철학을 안 해. 근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신학하고 그 세상 학문 중에 그래도 최고 수준이 있는 게 철학이야. 예? 뭐 중에서? 세상 학문. 세상 학문 중에서는 그래도 수준이 있는 게 뭐라고요? 철학. 근데 이 철학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형이하학이 있고 형이상학이 있어요.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가 미치는 범위. 상학이라는 건 인간의 사고로는 풀 수 없는 것들. 그 형이상학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도 예수만 잘 믿으면 철학자보다 유식해. 시작! 뭐시 우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따라서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시골 할머니도 예수만 잘 믿으면 철학자보다 유식하다. 시작. 이 철학이 굉장히 유식한 학문이란 말이오. 근데 이 철학이 풀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형이 하학이, 형이 상학을 풀지 못한단 말이오. 그런데 그 풀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걸 모른단 말이오. 이게 알 것 같아도. 그거를 알 것 같지만 모른다니까. 네가 누군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자신을 모른다 그 말이잖아.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너 자신을 아는데 뭐라고 알라고 그래요. 네가 자신을 아는구나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그걸 모르니까 너 자신을 알라.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그 염세주의라 그러지.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이제 고민에 빠졌어. 그걸 고민에 빠져서 나온 노래가 최희준의 하수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요. 그러다 깨달은 게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모르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딱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공원을 사색하면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냐? 왜 사냐? 어디로 가느냐? 고민을. 그러다 보니까 사색에 빠져가지고 통금이 지난 걸 모르는 거야.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공원지기가 보니까 웬 사람이 왔다 갔다. 여보시오! 당 누구요? 그거 뭐 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어디 가는 사람이요? 모르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나도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여기 방황하는 사람이요. 최고 학문을 한 철학자가 그걸 못 푼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예수 믿으면 쉬운 거냐면 네가 누구여? 죄인이지. 어디서 왔어? 흙은 땅에서 오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오고 어디로 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송가만 알아도 알아 그까이 거.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왜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그 봐, 시골 할머니도 아는 놈의 것을 철학자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철학의 아주 중심 사상 가운데 본질과 현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현상은 사람으로만 본질은 정신이고 영혼이고 현상은 육체란 말이요. 근데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본질이 귀중하고 현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의 본질의 중요함을 강조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 철학 사상이 들은 사람이 뭘 인정을 안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헬라 철학이. 왜냐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현상화 될 수 있냐 이거지. 본질이 어떻게 현상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그 사상에서는 현상은 뭐니까? 후지단 말이야.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중요하고? 본질이. 그런 철학적 배경이. 근데 이게 아주 훌륭해요. 이 말은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난 그것은 하나님이 로고스가 인간이 된 그것은 철학적 사고로 접하면 참 추접지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숭고함을 알지. 아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창녀가 됐어. 그러면 가서 구해와야 돼.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갈 수 없다. 그래야 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거기는 갈 수 없다. 이래야 돼. 거기를 가서 구해와야 돼. 그렇죠. 가서 구해오는 그것을 객관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어떻게 목사가 창녀촌을 간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가 창녀촌에 들어간 그 사실이 참 훌륭하다고 그 사랑이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운 건 가서 창녀하고 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그 이성이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죄의 몸을 죄인이 된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철학이 굉장히 좋은 학문이지만 철학적 사고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지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어떤 사고를 복합적으로 봐라 이거야. 복합적으로 내 얘기는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먼적으로 복합. 그 오죽하면 영양제도 복합 영양제가 나왔을까. 어떤 사고를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힘들면 가출하고 싶은 욕이 들 수도 있거든. 힘들어서 가출한다. 그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가출했을 때 오는 파장을 생각을 해봐. 복합적으로 그러면 참고 공부해야지. 그렇지. 부부가 살다가 힘들면 헤어져야 된다. 단순하면 힘들면 헤어져야 되지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들을 그러면 참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하 사고를 어떻게 하자. 복합적으로. 그래서 내가 저 철학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정신이 세속화된 육신을 입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라도 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예수는 훌륭하다라고 인정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라 이 얘기지. 예. 자 그런데 성경은 항상 본질이란 말이요. 성경은 본질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근데 세상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웃긴다 이거요. 이게 웃음은 현상이고 기쁨은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 웃었다고 해서 꼭 기쁜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은 있어도 항상 웃어라 이 말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제 알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철학만 해도 현상보다 뭐를 추구하는데? 본질을. 성경은 신학이지. 신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본질을 추구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철학
신학은 초등학문이라면 신학은 고등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한 사람이 철학 한 사람만도 못한 현상 위주로 교회가 가니 철학자가 봐도 가소롭고 웃기는 짓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어떻게 고등학문을 한 사람이 초등학문을 한 사람이 봐도 가짜는 일을 하고 있냐 이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놀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지도자들이 너무 철학을 몰라서 그래. 본질의 중요함을 몰라서.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예,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이 행복하면 교회당은 커지지요. 이게 순서인데 우리는 교회당을 크게 해가지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그것은 이렇게 이것은 본질이고 이것은 현상이니까 본질에서 현상은 돼도 현상에서 본질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서 뭐를 지차?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것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뭐부터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당부터 그렇게도 되기는 되거든. 그런 것을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러거든.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은 꽃장 가서 서울을 가야지 돌아서 서울 가면 안 됩니다. 왜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기독교는 결과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과정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 이 진리라는 말을 에메트라고 그래. 에메트 시작. 근데 이 진리, 거짓이라는 말, 이 거짓이라는 말은 쉐케르 그래. 근데 보세요, 차장님, 진리는 글자가 딱 안정이 돼서 자빠질 글자가 없어. 벌써 글자 자체가 딱 안정감이 있어. 그죠? 쉐케르는 다 자빠지게 생겼어. 띠어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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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똥. 거짓은 벌써 외관상으로도 거짓이고 진리는 외관상으로도 진리야.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이거는 일자야. 알파벳 첫 번째고 13번째고 24번째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진리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다 도우면 이게 9고 이건 6이야. 거짓은 6이 6 진리는 9인데 너무 신기한 건 6이 뒤집어지면 9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어떻게 하면 진리 같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자것이.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기독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쩐가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교회가 그러느냐? 자꾸 교회가 물질화. 그것이 나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물질화가 돼야 되는데 본질이 있는 본질도 없는 물질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문제가. 아멘. 예, 그러니까 회당에 그 말은 어디에? 교회당에 뭐 들린 사람이 있어? 그렇지. 교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교회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속에? 교회당 속에. 그렇지. 그렇지. 하,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교회 속에는 귀신이 역사하기가 어려운데 교회당 안에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이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 속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 교회 속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죠. 그게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놈이 들어왔어. 다시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가르대. 아,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르대. 잠잠하고 그 사람을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르대. 이 어떤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명함에 나가는 듯 하더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충분히 어디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교회당 안에. 그렇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누구도 와 있을 수 있다 이거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들린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회당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구 말씀을 듣고 정체가 드러났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체가 드러났다면, 그런 말은 없지만 뉘앙스로 권세 없는 말씀을 들으면 그놈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권세가 있어야 되는구나. 예. 근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말씀에는 뭐가 없어? 권세가 없고 예수님 말씀에는 말씀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이 있고 말씀에 권세 없는 말씀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놈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사람은 어떻게 해 놓고 나갔다? 넘어뜨리고 나갔다. 넘어뜨리고 나갔다. 자, 그러면 아직 이것만 갖고는 조금 미약해. 조금 더 세게 찾아줄게. 13장으로 가봐. 누가복음 13장. 10절. 시작. 안식일에. 그만. 안식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언제요? 주일날에. 그 다음에 한 회당에서.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에. 몇 년 동안을? 네. 18년 동안을. 뭐 들려? 예, 귀신 들려. 그 다음에, 아르며. 그 다음에, 꼬부라졌다. 아르며 꼬부라진 여자가 있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여자지. 왜? 노래 속에 벌써 고부랑 할머니가 이게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래 한 소절도 그냥 지나갈 게 없다, 이거요. 다, 이게 답이요. 뭐 다 답이요. 인생의 해답이 다 찾아보면 있어.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18년 동안은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녔어? 회당을, 교회당을. 이게 그때니까 그렇지. 요즘으로 가져오면은 이게 심각한 것이, 이 사람이 3년 됐을 때 교회에서 이 사람을 뭐를 줘야 돼? 집사를 줘야지. 이런 사람은 집사 줘야 돼. 왜냐면 안 주면 씹어대요. 아이고, 명복교인은요, 돈 없으면 집사 될 생각 말해야 돼요. 꼭 말을 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아, 저는 부족해서 집사 자격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얘기해. 아, 돈 없으면 집사도 못 돼.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집사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집사를 뭔 집사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집사지 뭐. 어? 그러면 문제는 10년째 뭘 줘야 돼 이제? 권사를 줘야 돼. 이런 사람은 줘야 돼. 안 주면요 절대 본인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얘기 안 해요. 돈 없어 봐. 권사도 안 줘. 그래, 꼭.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하나 줘버리는 게 낫지. 씹히는 것보다 그냥 줘버려. 그러니까 이런 권사가 무슨 권사? 한마디로 귀신 들린 권사. 근데 문제는 18년째 생겼단 말이야. 18년째. 18년째 이제 뭘 줘야 돼? 장로. 이거 줘야 돼, 이거. 왜 안 주면 교인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장로가 수석 장로가 됐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제가 볼 때 상당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 일단 성경적 근거는 내가 대드렸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 성경적으로.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뭘 쫓았다? 귀신을 쫓았다. 두 번째, 열두 제자가 쫓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촌과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죠. 2절, 1절, 2절. 시작.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열두 제자에게 열두 제자가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0문도가 했다. 10장 1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앞서 둘씩 보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오고 하려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쫓았다. 70문도도.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내가 지적하고 갈게요. 그냥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찾아서 설명을 한 거니까 나한테는 좀 뭐라고 하지 말어.
그냥 따지려면 성경하고 따지고, 이제 문제는 내 해석이 틀리면, 해석은 무슨 해석이요? 읽은 것이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열두 제자하고 70문도가 나갈 때 공통점이 있어요. 자, 10장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을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두 제자를 보내고 70문도를 보낼 때 뭐를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에는 뭐 하는 거요? 돈주머니.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쓴 말이 있어. 은과 금은 내게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뭐는 없었어. 은금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능력, 권능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은금은 있는데 권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이 성경시대와 오늘 시대의 차이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내가 조심스럽게. 바로 이 은금이 현상이고 이 권능이 본질이라 이거죠. 그래서 내 이게 참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도 숱한 갈등을 느끼면서 고민하면서 지금 차려. 나는 솔직히 어떤 의미로 부흥이도요 가보면 머리 싸움하는 것 같아. 왜? 헌금을 하게 하려고 하는 강사하고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는 교인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헌금을 안 하니까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찬송을 뜨겁게 하고 눈물 질질 흘려가지고 막 허벅쳐가지고 헌금을 홀딱 해버려. 그러면 아버지 감사하면 이래야 되는데 아우씨 또 넘어갔네 내가. 아우 내가 다음 주부터는 돈을 안 갖고 가야 돼. 아예 안 갖고. 왜? 막 울고 넘어가도 드리려고 보니까 없어 돈이. 예, 그러면 끝나냐? 내가 예언컨대 앞으로는 이제는 카드 긁는 걸 돌릴 겁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캐톨릭에서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지을 때 뭐가 모자라?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세속화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이 음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쨍그렁하고 드리는 순간 음부에 계신 여러분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막 교인들이 아멘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죽은 사람 영혼을 위해서 이쪽에서 헌금을 하고 면지부를 팔고.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그게 타락이라 이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본질에서 현상으로 자꾸 치우쳐가는 것, 그거를 타락이라. 그래서 나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은금은 많은데 뭐가 없어졌어? 권능이. 목사나 교회의 권능이 사라져버렸다. 어쨌든 70문도 열두 제자가 그랬다. 그 당시에는 은금은 없어도 권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은금은 많아. 근데 권능이 없어졌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내가 생각해보자. 네 번째는 누가 쫓았냐? 어떤 사람도 쫓더라고. 어떤 사람. 누가복음 9장 49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그러니까 누구도 쫓았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구요? 몰라. 그냥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가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가면 이번에는 누구?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 해봤지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믿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6절 베드로도 쫓더라고. 베드로 사도행전 5장 16절
시작.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쫓았다? 에? 베드로도. 그 다음에 빌립도 쫓더라고. 빌립. 베드로는 사도죠. 빌립은 뭐예요? 집사.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그 권능 있는 사람들은 하고 다니는 짓이 뭐예요? 복음 전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권능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면 복음을 전하니까 권능이 있다면 복음을 안 전하는 건 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또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그냥 전하니까 또 능력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야. 그냥 안 전하는 것 같아도 능력 없으니까 안 전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5절을 읽는데 빌립은 직분이 뭐예요? 집사.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읽어봐. 여러분은 직분이 뭐예요? 집사. 그러면 나하고 직분이 같은 빌립이 이렇게. 그럼 권사, 장로, 목사님은 나보다 못한 빌립 집사가, 평신도는 나보다 나은 빌립 집사가 그렇게. 자, 그 대목만 연습해 봅니다. 시작.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 나보다 못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나보다 못한 빌립 집사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쫓았다. 빌립. 마지막 여덟 번째로 누구냐? 바울도 쫓아요. 바울. 예, 사도행전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사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정리해 봅시다. 예, 뭐 구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에서만 내가 좀 몇 구절 찾아봤는데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열두 제자. 세 번째, 70문도. 네 번째, 어떤 사람. 다섯 번째, 믿는 자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웬만한 사람은 다 쫓았구만. 예. 네. 빠진 사람은 누구요? 하여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말하자고, 웬만한 사람은 귀신 정도는 다 쫓았다. 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웬만한 사람은 다 쫓았다. 그러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키가 뭐냐? 키가. 도대체 이 키가 뭐냐? 열쇠가.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뭐로?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조심할 것이 성경을 내 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 식으로 봐야 돼. 아멘.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만.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뭐요? 진실이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인데 거기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붙이면 무지하게 진실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에? 살살 얘기해가지고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강조를 세게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한다. 예수를 믿는 자도. 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을 나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한다. 믿는 자도. 아니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어떻게 해도 한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아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큰 일을 한다는 말이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이.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은 하고 예수님 가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성령이.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 성령을. 그렇지. 13절,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아, 그러니까 권능이, 이 권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알고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 권능을 누가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매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 이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게 알고 보니까 누구를 통해? 아니지.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예수님도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다 누가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짠짜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 되게 짜증나지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알고 보니까 요셉이요, 그렇게 억울해도 그걸 잘 참아내더라고요. 형제들한테 팔려도 참아내고 주인 아주머니가 누명 씌워서 감방에 집어넣어도 참아내고. 나는 그래서 요셉이 훌륭해서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훌륭도 하지만 더 중요한 키가. 바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억울함을 참는 건 인격보다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래. 나는 오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를 바라요.